충북지사 새누리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라며 특정 후보 순위와 사퇴를 거론한 문자 메시지가 다량 발송돼 충북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 루머와 진실이라는 문자 메시지에는 여론조사 후 특정 후보 사퇴가 예상된다며 현재 3위 캠프 분열 조짐과 지지자 이탈 소문 등을 거론했습니다. 해당 후보 측은 경선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했다며 신고했고, 중국 선관위는 조사 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